사람을 쳐다볼 때 가장 먼저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뭐 코너를 돌다가도 뭐 차랑 딱 마주쳤어. 그러면 그 운전석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을 딱 쳐다 마주치게 돼요.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하다가 보면은 반대편 이제 운전석을 딱 쳐다보게 되면 거의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뭐 사실 운전이 아니라도 보통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화를 내요. 눈을 마주치자. 그렇죠. 막 그런 경험 많죠. 예. 네.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비를 붙으려고? 아니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내가 니진 아니잖아. 나는 뭐 왜 내가 니진 않잖아요. 시비 붙는. 시비 건 눈인데. 그렇죠. 뭐 눈을 보게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좀 뭐랄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그리고 이게 사람을 쳐다볼 때 이게 흘끗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좀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흘끗 보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괜히 이렇게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려고 보면 자꾸 눈 쪽을 보게 되는 맞아요. 그런 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울로 눈 마주치고 이럴 때 진짜 민망하잖아. 아, 괜히 거울 깨고 싶고 이러게. 내가 나랑 눈 마주칠 때. 자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눈을 보는 거는 뭐 본능이죠. 자, 눈을 보는 거 하고 기타를 오늘 이거 갖고 뭐 해봐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잘해봐요. 뭐 이거 그 가서 기타를 구매하러 가시면은 판매자의 눈을 보고 협상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조건에 기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이제 여러 군데 보기 위해서 뭐 머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어떤 비율을 본다거나 얼굴 전체를 본다거나 뭐 이렇지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눈이잖아요. 기타의 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타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눈과 코 같은 것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못 하겠는데? 한번 받아줘 봐 빨리. 여기가 눈? 눈인가? 아니 기타를, 이게 뭐 어쨌든 머리통은 여기고 눈이... 기타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기타를 딱 봤을 때, 기타를 딱 봤을 때 대가리를 보진 않잖아. 뭐 바디? 전 바디 보는 것 같은데요. 바디의 모양이라든가 쉐입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는 색 거. 같은 거. 그러니까 헤드를 보기 전에 기타를 딱 보면은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 사운드 홀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 아, 사운드 홀이네 그러면. 사운드 홀이 눈깔. 눈과 같은 눈깔. 시비 붙으려면 사운드 홀을 쳐다본대. 시비 붙으면 여기서부터. 기타랑 사운드. 어디 보세요? 아 나는 색부터 봐요. 색. 색. 딱 봤을 때 일단 보여진 색부터 그치, 먼저 봐요. 그치. 먼저 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사운드 여기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 이렇게 된다는 거야. 거죠? 여기서부터. 에. 근데 사실 아무리 뭐 여기 머리고 이게 데칼이 중요하다고 해도 기타를 보자마자 여기부터 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메이커를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은 먼저 메이커부터 보지 않을까요? 메이커 거진 여기부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헤드만 보고 다닌다기보다 기타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네 이런 느낌 아닐까? 어디 먼저 보세요? 맞아. 기타를 볼 때? 그냥 딱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눈이 가지 너는? 않나? 거는? 꼬시지 마 너는. 다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오렌지우드 되게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데 과연 오렌지우드는 오랜만에 어떤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줄지 이게 원래... 한 3년 만에 하는 거죠? 네 2018년에 하고 하는 거니까 3년 만에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되게 유명한 가성비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일 싼 모델이 역시 막 12만원 막 15만원 막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엔트리급에서 고민을 하기에 되게 좋은 브랜드고 이 보면은 그때 당시 라인업이 이제 뭐 어떻게 됐냐면은 자 레이 M, 레이 S 막 이렇게 별명 붙여놓고 마호가니 모델, 스프루스 모델 이렇게 막 따로 해서 출시를 막 했었단 말이죠. 그게 20만원대 초반이었고 그 다음에 또 별명 붙어있는 애들이 맨하탄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싸게 나와있는데 맨하탄 19만 9천원, 빅토리아 19만 9천원 이런 식으로 별명 붙어있는 친구들이 그때 많이 나왔었어요. 또 뭐가 나왔냐 그게 최근에... 지금 3년 전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신제품으로 이제 나온 그 모델들이 신제품으로 한 모델들이 뭐 올리버 막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오스틴. 그리고 생각난다. 모건이 있었어. 모건 오늘 저희가 할 거거든요. 맞아요. 모건은 저희가 오늘 모건 M을 합니다. 마호가니 모델을 하는데 모건 S도 있어요. 스프루스? 네, 스프루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맨하탄은 19만 9천원,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다음 시간에는 모건 M은 36만 9천원. 꽤 가격이 있는 거의 뭐 오렌지우드에서는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기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를 좀, 좀두 개를 이렇게 넓혀서 2시간 연속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199,000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1.74kg, 두께는 119mm, 구프레트 뚫레는 73mm, 드레드넛 쉐입에 스프루스 탑이고요. 마호가니 직구판에 오픈포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에 지판은 너 지금 본이야? 본이래요. 이렇게 스펙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하이브리드 우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열린 거 칠게요. 아, 되게 직관적으로 확 오네? 이게 앞에 팍 붙어 있어. 야, 약간 야, 그죠? 이 6번 줄 울림 소리가 약간 그 오버드라이브 걸린 느낌이에요. 좋은데? 뭐랄까 너무 생동감이 넘치고 너무 바로 앞에 있어갖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듣는 기타 사운드들이 어느 정도는 1차 가공을 거쳐 신선식품이라도 1차 가공을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거라면은 얘 사운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선상에서 이 어부들이 올리자마자 그거를 입에다가 이렇게 딱 때리는 느낌 있잖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입에다 딱 때리는 느낌. 진짜 너무 앞에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이 딱 이 요 로고의 느낌이지 않을까. 톡톡 터지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입안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색색인데 색색. 네, 근데 진짜 직관적인 사운드. 정말 직관. 네. 직관적인데 일단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요. 그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저가 기타의 어떤 그런 억센 느낌 같은 거는 당연히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충분히 수긍할 만한 괜찮은 퀄리티의 밸런스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이 기타에 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핑거를 제가 그 내기 좀 들어봐라 한번 쳐볼게요. 어떤지. 아, 네. 19번 피치를 들어봐. 낫 배드 생각보다 이 정도면 사실 오렌지 우드도 가성비에 있어서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죠.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들을만 합니다. 소리 좋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정말 정말 직관적이고 정말 바로 눈앞에 딱 떨어져 있는 그냥 날것 그대로의 그냥 그 어쿠스틱 사운드 좋네요. 네, 그 뭐 날 것 그대로라는 말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을 저는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맞아요, 말인 게 맞아요. 직관적으로 귀에다 딱 들어오는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저가형 기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출력과 밸런스와 하이 이런 건 살아 있으나 너무 정제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좀 약간 그 부담스러운 야성미 같은 것도 같이 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불친절일 수 있는 약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 약간 좀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1차 가공이 좀 마친 상태로 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소젖을 짜서 입에다 바로 먹는 느낌이에요. 너무 상상하게 만들지 마. 이렇게. 이렇게 신선하긴 한데 약간 너무 그래. 뭔지 알겠지. 신선은 한데 좀 부담스럽다 얘기해요. 너무 날 거야. 응, 너무 날 거야. 팔딱팔딱 뛰어. 너무 막 팔딱팔딱 뛰는 거를 막 탁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좀 약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값이 싼 야, 거고. 맞아요. 값은 싸죠. 네. 좋아요. 19,000원.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팔딱팔딱 뛰니까 조금 이렇게 진정하라는 느낌으로 조금 이제 서정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소나기 내린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꾹꾹 눌러서. 네. 네, 한번 눌러 담아 보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어, 눌린다고 막 꽉꽉 눌리는 애는 아닌데 컨트롤이 뭐 되지 안 되진 않아요. 어, 네네. 충분히 네, 좀 피치도 편안하게. 괜찮고. 어.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뭐 20만 원가짜리 기타들이 요새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딜레 나오면서부터. 맞아요. 제가 요새 옛날에는 솔직히 그 추천해주는 기타들이 딱 있었거든요. 정해져 있는 게 그렇죠. 대부분 사실 콜트였고. 콜트. 네. 그 초심자들이 기타 추천해달라 그럴 때 제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요새 그 악기 파는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20만 원 딱 전후에 있는 가격대 중에 그 사이트에서 판매 순위 높은 것 중에 너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브랜드고 뭐고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전부 다 상향 편준화 돼가지고 많이 팔린 것 중에 그냥 디자인 그것만 신경 써갖고 사면은 가격대 비슷한 건 다 비슷하게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대신에 이제 뭐 그 친구가 이제 뭐 체구가 좀 작다거나 이러면 제가 드레드넛 말고 OM사라는 얘기를 그렇지. 해줘요. 바디만? 바디 사이즈만 생각을 하고 브랜드나 색깔이나 그냥 너 마음대로 사라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게 없어 거의. 20만 원짜리 중에 진짜 내가 그 중에 이상한 거 찾는 게 더 힘들어 지금은. 거기다가 특히 이 베스트셀러 뭐 한 순위 그 찾을 수 있잖아. 판매 맞아, 순위 그렇죠. 한 5위 안에 들은 것 중에 고르면은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20만 원짜리 중에 망한 그래, 그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표현해? 안 망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아니 진짜 친하면은 야 이거 망하는 것도 재능이다 얘기할 것 같고 조금 좀 덜 친하다 그러면은 선수 보호를 위해서 뭐 완전 베스트는 아닌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나중에 이제 좀 더 좋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때야 되면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선수 보호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친한 친구가 그랬다 야 이것도 재주다 얘기를 하겠지 뭐 그런 느낌에서 요새는 다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의 사랑 이게 근데 정말 맞아요. 말 그대로 오렌지 우드 이 로고처럼 톡톡 터지는 그런 어떤 그 다이렉트로 오는 꽂히는 그런 맛은 있어요. 오렌지 우드가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점수를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색감이 너무 짙고 직관적이어가지고 눈앞에 드림인 8K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앞에 드림인 8K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저는 베어 그릴스의 어쿠스틱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어디 늪지대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맨하탄이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굉장히 살아있는 사운드. 네, 점수 몇 대면? 8.0, 8.5. 자, 8.0, 8.5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엔트리급에서 엔트리급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그 보기들 중에 아니 그냥 이거 하고 선택했을 때 딱히 후회하지 않을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렌지 우드에서는 상당히 비싼 모델입니다. 모건 M 모델 369,000원. 어떤 브랜드의 좀 여러 가지 제작 노하우들이 그래도 많이 녹아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지금 기타의 거의 두 배만큼의 사운드 퀄리티를 뽑아줄지 기대를 하면서 모건 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